지금 쬐끔만 일심으로 정녕은 극락세계라 보응해 제가 여기까지 내가 이런 거 봐. 기분이 이런 거는 맨날 와줘 이두 비리 베리맘마 이런 거 기분 시리니어 히든마 내가 못하는 거 있냐고. 벌써 혓바닥 돌아가는 게 들리잖아. 그치? 맞아요 안 맞아요? 어, 그지들 치고 이렇게 장르별로 소화하는 거 봤냐? 왜 내가 소화하는지 알아? 벌써 보기에도 똑똑하잖아. 대글박 이렇게 생긴 것들은 똑똑해 진짜. 이 앞장구 뒷장구 이런 것들이 겁나 또 솔직히 딸내미 날라면 이런 건 나야 돼. 그치? 그치?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진짜 이 그지지단 다 무시할 게 아니에요. 솔직히 부모님한테 저는 용돈을 좀 많이 보내드려요. 작년까지는 제가 500만원씩 보내드렸어요. 한 달에 한 달에 시부랑 여파로도 다 보냈지. 500만원씩 보내요. 딸내미한테 500만원 받는 사람 손 들어봐요. 있어요? 있어요? 없죠? 나니까 똑똑하잖아. 그래서 이 앞장구 뒷장구 이런 것들이 대급하게 똑똑해요. 왜냐면 엄마가 저 키울 때 수개떡 장사를 해가지고 시장 가서 뭐 곡식을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대학교까지 나왔는데 대학교 가르쳐놓으니까 지랄하고 그지듯한다고 엄마가 3년은 말을 안 했어요. 3년은 그지한다고 동네 쟁패니까 오지도 말고 시끄러려나 이래가지고 나 진짜 집에도 못 갔어요. 그래서 3년째 딱 됐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 왜냐면 그 전에 제가 500만원씩 계속 보내드렸거든. 그랬더니 전화가 띠링 오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엄마야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엄마 그랬더니 엄마가 어 그래 라니냐 그랬더니 야 직업에 무슨 기치연이 있다냐 돈만 많이 벌면 되지 500만원씩 보내주고 그래서 한 달에 500만원씩 근데 이번 달에는 돈을 못 벌어가지고 많이 못 보내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500만원씩 보내다가 조금씩 보내면 엄마가 서운할 것 같으니까 카드에서 대출 받아서 500만원 채워서 보내긴 해요. 시부랄은 엄마 아주 백화점 가서 맨날 카드 긁어대고 아주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아주. 맞아 맞아. 엄마가 빨리 죽으면 나 500만원씩 적금을 들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도. 아이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렇지. 어떤 딸내미가 친정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대냐. 딸내미들한테 있어서는 엄마는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고 우주고 하늘이고 이래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엄마들은 딸내미를 생각해서라도 정말 오래 사셔야 돼. 아셨죠? 그래서 우리 엄마가 엄마들처럼 건강히 이렇게 나와서 박수치고 웃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엄마는 관절이 아파서 나오지도 못해. 지금 관절이 막 삐뚤어져 걸음도 막 이렇게 돕고 죽게. 아유 지려고 엄마 좀 빨리 와. 그렇게 시부랄려나 너는 안 늙은 줄 아냐냐 뭐 이러고 걸어. 아 근데 기가 막히게 빨릴 때가 한번 있습니다. 언제 빨리냐면 면상세도 공짜로 달아나 화장실 줄 테니까 빨리 오세요. 그때는 시끄러 이러고 가네. 얼마나 빨리인지 몰라. 기똥차게 빨라 아주.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엄마 관절 수술 시켜주려고. 그 정도는 관절 수술하신 분들 괜찮죠. 수술해도 그죠? 그래서 나는 이제 해줄래도 엄마가 걱정이 돼. 그 수술하고 혹시 더 부작용 나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근데 수술은 한번 해야 되겠더라고. 엄마가 이렇게 자꾸 이제 벌어지는 거니까 나이 드시면 어쩔 수가 없답니다. 그쵸? 하물며 기계도 몇십 년 쓰면 볼링을 해줘야 되고 기름칠 해야 되고 손 봐줘야 되고 그쵸?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몇십 년 쓴데 안 고장 나겠냐고. 그래서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 건강들 많이 챙기시고 자 지금부터 이제 장고 신명날 이제 나 이제 대급박 흔들면서 그 저 스펀지 좀 갖다 줘요. 맨날 이거 쳐가지고 무릎에 막 시퍼 이렇게 멍들었어. 우리 엄마가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거 끌고 앉아서 치는 거 무릎이 멍드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고 내가 이거를 잘 치라 이런 걸 잘해. 그래 엄마가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래. 그래서 왜 하지 말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 시부랄려나 찢어진데 더 찢어지면 어떡하냐고 자꾸 찾아. 그래서 내가 넘들보다 좀 더 찢어지긴 했어 진짜로. 아니에요?